골라안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요. 그리고 또 다시 주말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날씨 좋을 때 여러분 이 좋은 날씨를 마음껏 좀 즐기시는 그런 마음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만 4천 원부터 렌탈 화한 4만 4천 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보내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깐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노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선 도전 여부 질문에 대해서 한 답변입니다. 벌써부터 대선 열기가 달아올 것이라는 것은 총선 이전부터 이미 예견할 수 있었죠. 이런 차원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호남 출신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대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야권 내에서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대권의 계절 돌아온 건 확실합니다.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뿐 아니라 과거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가 틀린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런 여론조사의 한계를 정치권이 인정하면서도 총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여론조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는 물론 응답률에서도 기인하지만 여론조사 자체의 속성, 그러니까 단지 추이를 참고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만능이라는 인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면담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의학 국회의장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정부의 반대로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OECD 국가 중에서 노래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노래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성과 과거의 아픈 기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에 어느 정권보다도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 현 정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남 지역의 역사성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렇게 가끔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게 이 필이라는 게 통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받고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한 7, 8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분명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죠. 아하. 최 회장은 37만 500여 주, 두 딸은 각각 29만 8,600여 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서 매도했고요. 예.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이기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이 한 0.39%라고 합니다. 예. 이것 통해서 회피한 손실액이 약 10억 원가량이라고 하거든요. 아.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직접 유스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서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고요. 예. 이미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폰,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확보한 최 회장의 휴대폰 등 자료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서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해운사들 말이에요. 네. 낙동강 오리엘 신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새 동맹을 결성할 것이다. 이 동맹 네. 이거 참 오래간만에 들어요. 예, 이 동맹이란 단어. 예. 그러니까 그 중국 해운사가 주도해서 이제 글로벌 해운 동맹이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가운데 내몰렸던 우리나라의 커다란 그 두 해운사 외에도 독일이니 뭐니 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런 데 모여서 이제 새 동맹을 결성하겠다라는 거죠. 예. 구조조정 추진 중인 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해사위원회가 현지 시간 11일 해운사 대표들과 만나서 새 해운 동맹 구성안을 논의했다.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이 미 연방해사위원회가 이번 해운 동맹에 참여하는 해운사의 사명, 숫자 이거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아. 다음 주 말이면은 새로운 해운 동맹이 어떤 것인지 또 나머지 이제 8개 해운사가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세계 해운 시장은요. 2M, CKYHE 그리고 G6,
오스리 등 이제 네 개의 해운 동맹으로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있었군요. 예, 예. 예. 이 가운데 한진해운은 CKYH 그리고 현대상선은 G6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 중국 코스코 그룹이 CKYH 일을 나와서 프랑스와 홍콩과 예. 대만의 회사들과 오션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겠다 밝히면서 판도 확 뒤바뀌었죠. 졸지 한진해운이 고아가 된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예. 게다가 다른 이제 그 이 코스코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때문에 거대 동맹이 생겨나고 나머지 그 해운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운 동맹을 결성하거나 합병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으면 정말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하이팡 로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UASC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뭐 그래서 한진해운 등 대형 해운사라도 해운 동맹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운 동맹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실상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현대상선 이것이 아주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구원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눈에 빠져 있던 수출 5월 들어서 깜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 아직까지는 반등을 논하기 이르다 예. 이런 평가 많긴 하지만 다만 일각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그 10일까지 수출액이 9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로 11.4% 증가했습니다. 예. 월별 수출이 오른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다가 이 정도의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늪은 1970년 이후 수출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기거든요. 아하. 더군다나 연초에 예상치 못한 부진에 예. 경제가 안팎에서 수출 쇼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관세청은 중국의 합성섬유 제조공장의 공정률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유기화합물 수출이 확대된 유형이 컸다 진단하는 반면 예.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의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됐다. 이게 근데 추세로 볼 수 있을는지 아직 미지수다. 몇 달은 지켜봐야 되는 것만큼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중론이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도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진다. 아직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각종 지표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어서 이건 좋은 신호는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다행이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요. 자 그리고 카드비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 네. 이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죠. 의외로 많이 이렇게 예. 신청했네요. 금융감독은 어제 이 계좌이동제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의 서비스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 등등 5개의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용 방법과 실적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그러니까 계좌이동제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수 건수가 409만 1000명에 달했다. 예. 이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아, 이 가운데 예, 실제로 계좌를 변경한 예. 고객도 355만 6000명이라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한 것이죠. 예. 휴먼 예금이나 휴먼 보험금 현황 은행연합회나 생보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먼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역시 256만 건 기록해서 정말 그 지난해 총 5,647억 원의 휴면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합니다. 이야. 저도 예. 한번 해봤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없죠. 예. 예.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통합연금 포털이라든지 예. 금융상품 한해 서비스라든지 하여튼 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 16득점을 올리는 경기가 두 경기나 있었다 그러는데, 야, 예. 지난주에도 대량 득점 경기가 많았는데, 요새 프로야구에 볼만하겠어요? 점수가 많이 나와서?
예, 어제인 넥센이 롯데 16대2로 이겼는데 공교롭게도 LG도 이 삼성을 똑같은 점수입니다. 16대2로 이겼습니다. 이 지난주에 17득점, 11득점 올리는 경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 타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투수들이 몸이 늦게 풀리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대부분 다 이 타고 투저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올 시즌에는 이것을 감안해도 유난히 대량 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가장 큰 이유, 이 마운드가 붕괴된 팀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한화, 삼성, 또 롯데도 선발진이 좀 부진하고, 이 마운드가 약한 팀들이, 예. 이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이 불펜 투수들이 소진된 경기에서 10점 이상 내주는 경기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점수 많이 나면 사실 볼거리는 많잖아요. 예. 예. 팬 입장에서는 신나겠죠. 그렇죠. 넥센이 롯데를 꺾고 4연승을 올렸는데 넥센도 참 대단해요. 이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네요. 예? 예. 넥센이 이 말씀드린 대로 롯데를 16대2로 이겼거든요. 예. 이 현재 이 4연승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대단하냐면은 뭐 강정호 선수에 의해서 박병호 선수도 빠져나갔잖아요. 네. 전력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올 시즌 개막전에 이 넥센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야구 9개 팀이 이 넥센을 전부 다 꼴찌로 예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꾸준하게 5위와 4위 중위권을 지키다가 현재 3위까지 올라간 거였었고요. 어제 홈런 4개 포함해서 안타 14개를 몰아쳤습니다. 예. 그리고 LG는 어제 이 올 시즌의 팀 최다 안타 신기록 22개를 몰아치면서 삼성을 16대2로 이겼고요. 두산도 SK를 7대3으로 이겼습니다. 예. 기아가 KT를 8대3으로 따돌렸는데 예. 이 꼴찌 하나가 매섭네요. 이 달라가던 이 8연승 올리면서 9연승에 도전했던 NC를 6대5로 이기면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산 김태형 감독이 어제 개인 통산 100승을 올렸다 그러는데 야, 역대 두 번째 100승, 최소 경기 100승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지금 이 프로 감독 2년 차이거든요. 와. 이 지난해 두산 맡으면서 프로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176경기 만에 100승을 채웠습니다. 예. 역대 최수 경기 100승으로만 따져보면 두 번째 기록인데 가장 빨리 100승을 채운 감독은 2006년에 당시 삼성의 선동열 감독이었거든요. 예. 선동열 감독은 169경기에서 100승을 채운 바가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얘기도 좀 해보죠. 이대호 선수가 어제 3점 홈런 날렸다고 그러는데 이러면은 예. 주전 경쟁에서 점점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구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어제 템파베이전에서 7번 예. 타자 1루수로 출전해서 4회 말 무사 1, 2루에서 이 예. 3런 홈런 터뜨렸습니다. 시즌 5호 홈런이고요. 시애틀의 6대4 승리를 이끄는 홈런이었습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 홈런이 다 강렬해요. 여태까지 5개를 쳤는데 이 3호, 4호 홈런은 연타석 홈런이었고요. 2호 홈런은 끝내기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예. 이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이 팀 승리하고 직결된 홈런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필요할 때 한 방 날릴 줄 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경기는 결장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활약이 이어지면은 이 결장 없이 주전도야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예.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오늘 새벽에 볼티모어전에 출전했는데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예. 아니, 뭐, 매번 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수영연맹이 말해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박태원 선수 이름이 빠졌어요. 예? 예. 수영연맹이 어제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2명을 발표했거든요. 예. 예. 박태원 선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당연히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회 규정에 도핑 위반으로 징계받은 선수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대 규정을 따른 거고요.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이 7월 18일입니다. 어제 이 선발된 선수들은 16일서부터 이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입촌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높이.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 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카드 전부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시 33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끝까지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변경이나 과속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연남로 연남구에서 홍대입구역 방면 코롱 한울자 아파트 사거리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 났습니다. 뒤로 차량들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 종합경기장 지나 3차로에서도 화물차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천호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서행하고 있고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지 않을까. 인류의 관심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요. 뭐 외계인을 봤다, UFO를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실제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는 태양계 외부 행성을 1200여 개, 정확히 얘기하면 1284개를 더 찾아냈다는 나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의 이태용 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 1284개가 발견이 됐다. 네네.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견이 돼요? 네.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고 예.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쏘아 올린 그런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이 지난 한 4, 5년 동안 한 4,300개가 되는 그 외계 행성의 후보들을 발견했었어요. 예. 근데 일일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1,284개가 99% 이상 확률로서 외계 행성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거리는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볼 때, 여름밤에 가장 머리 위에 보이는 직녀라는 별이 있습니다. 견우직녀할 때. 네. 직녀가 있는 검은 구구자리 근처에 보이는 것들인데요. 거리는 뭐 짧게는 수십 광년에서부터 빗으로 많게는 1000광년 이상 되는 거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십 광년이면 사실 먼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십 광년이면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가깝죠. 예, 근데 이번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는 정확한 거리는 나오지 않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중에 다 생명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 그 중에서 이제, 외계 행성이 1284개가 발견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지구처럼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영역에 있는 건 9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보통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1284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한 550개 정도는 지구처럼 딱딱한 표면이 있는 그런 행성인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9개 정도는 정말 지구처럼 온도가 적당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네. 제일 지구랑 비슷한 행성은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는 뭐 지구랑 아직 똑같은 건 없고요. 사실 작년 7월에 발표됐던 그 케플러 452b라는 게 있는데 예. 지구랑 거의 비슷한 그런 별 옆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 옆에서 지구랑 거의 같은 크기의 행성이 같은 거리에서 돌고 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발견되는 행성들은 지구보다는 조금 온도가 낮은 것들입니다. 주로. 아, 온도가 낮다. 그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 기준으로 한다면 0도서부터 한 100도 사이. 그 정도의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압에 따라서는 온도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발견된 것들 중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9개하고 예전에 발견된 거 12개 포함해서 21개 정도에는 생명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으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박사님이 보실 때에는 외계인이 있어요? 우리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계인은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은하에만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음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천억 개가 있습니다. 1도의 동그라미 22개거든요. 예. 그중에 우리 태양 옆에 있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자연이 했던 나머지가 너무 우주 공간이 공허하겠죠. 예. 예,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인도 결국은 우주인이거든요. 예. 우주에 지구와 다른 그런 물질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역시 우주에 있는 똑같은 물질들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호흡을 한다든가 뭐 진화를 한다든가 대사 활동을 한다든가 물론 이제 뭐 영화에서처럼 뭐 문어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모양이 뭐 크게 틀리진 않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
결국은 지구와 유사한 조건의 행성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지구로 떠나서 그 행성에서 살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언젠가 한계에 올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도 외계의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예. 제2의 지구를 찾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에 정말 우리만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이외에 다른 생명체도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푸는 예. 또 다른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나사의 한 수석과학자가 10년 내로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행성 하나 발견하려면 일일이 다 검증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동시에 수백 개 이상을 한꺼번에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아, 이 정도 발전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아. 그 생명체의 징후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아, 정말 물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대기에 정말 유기물질이 있느냐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스쳐 나오면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분석할 정도의 능력이 충분히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아, 10년 정도면 분명하게 외계 생명체와 컨택을 접촉을 못 하더라도 아, 저 정도면 외계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 정도의 확증을 갖는 행성은 분명히 발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의 이태형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42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체결을 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태거든요. 아. 이런 상태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위기입니다. 조선과 해운은 부실 상태고요. 예. 철강, 석유화학, 건설 산업도 이제 비상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서 42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합의를 끌어냈다. 예. 뭐 정말 반가운 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란과 경제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거 참여할 경우에 예. 지금 무너지고 있는 해운이나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게 치면 우리 경제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이란을 보면은 뭐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그 최근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인그 자원 대국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8천만이거든요. 내수 시장이 상당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 이란이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와 사업 진출 기회가 아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주로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데요. 정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고속도로, 철도, 예. 석유화학, 발전소, 제철소, 병원 등 뭐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들 보면은 이스판과 아와즈란 이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 53억 달러. 그다음에 비드 볼란드란 지역의 가스 정제 시설 30억 달러. 그다음에 이란 병원 건설 17억 달러 뭐 등등인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이번에 일단은 경제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MOU를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약으로 이게 얼만큼 이행되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경제 협력 내용이 예.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예. MOU 상태인데요. 뭐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현대건설이 이란 교통인프라 개발공사와 체결한 두 개의 그 MOU 사업이 저쪽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대우건설과 교통인프라 공사, 그, 이제 체결한 그 고속도로 건설 MOU가 체결이 됐는데, 우리는 다른 데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렇죠. 이란이 뭐, 자기 몸값 올리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결국 현재 경제 협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우리 서로 한번 문을 열고 잘해보자 라는 뜻이지 뭐가 됐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자꾸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근데 지금 경제 협력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 본계약 맺는 그런 어떤 경제 협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란이 결국 그 닫혀 있다가 지금 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시작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달라지겠죠. 지금 총장님께서 그렇죠. 우리 의미가 있다. 근데 사실 중국도 관심 있고 유럽 유럽도가 이란에 관심 있고 일본도 이란에 관심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원수가 이렇게 가가지고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갔었죠. 아, 갔었나요? 먼저.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아베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승산이 뭐 있죠. 예, 예.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란에 진출할 때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첫 번째 장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70년대 중동에 진출해서 기적에 가까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대단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란 정부의 신뢰가 아주 높다 하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예. 나라 기업들보다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흥국들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 이런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 장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아직은 유리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 예.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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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예. 치면은 결국 그 잘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을 하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2011년 그러니까 그 경제 제재 가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이란의 어떤 교역 규모가 174억 달러였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경제 제재가 취해지니까 2015년에 61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아. 이번에 이제 다시 이란이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우리가 진출을 하면은 뭐 2011년 수준 174억 달러 다시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거 이상으로 큰 어떤 그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아직도 임금이 좀 싼 편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디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술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 그러니까 싼 가격에 현지인들 고용하면서 그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 지역에서의 과거 우리가 쌓았던 노하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달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국가적인 위험이라는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예. 그죠? 예. 이번에 뭐 경제 협력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위험이 이란이 핵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유엔과 이란이 합의해서 이제 우린 비핵화하겠다 해서 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핵화 개혁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은 유엔이 바로 경제 제재를 다시 이제 가동할 거라 시시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다. 돈 뛸 수도 있네요, 진짜. 그럼요. 기업들이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대로 이제 쫓겨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런 어떤 위험이 가장 크고요. 예.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중동은
그 종교적으로 순위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순위파거든요. 예. 이제 시아파고. 그렇다 보니까 시아파 나라하고 경제 협력하냐.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다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예. 시아가 소수인데. 예. 아,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험이 뭐냐면은 지금 뭐 그 국제 원유 가격이 40달러 된데 저유가 아닙니까? 네. 저유가 계속되면은 이란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기름 가지고 팔아, 기름 네. 팔아가지고 예. 돈 줘야 되는데.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란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 협력 기회를 뭐 위험하다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1970년대 그 당시에 석유 파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실위에 빠졌었는데 결국은 중동 건설에 진출해서 고속 성장의 견인차를 우리가 마련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경제가 실위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경제 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 위험 요소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만일 이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역시 자금 조달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하죠. 예.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결정되거든요. 이번에 그 협의한 경제 협력에서 그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에서 150억 달러, 무역보험공사에서 1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추진하던 사업이 부실화된다 또는 위험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전부 이제 떼맥히는데 그건 전부 국민 네, 손실이죠. 국제은행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지원을 앞으로 한다라고 할 때 국제은행의 일방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9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럼 부동자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고 단기 예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은행 주로 금융기관의 현금이나 단기 예금 형태로 그냥. 예치되어 있는 돈. 예치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돌아서 투자가 돼야 되고 창업이 돼야 되고 그런 데 쓰여야 되는데 안 쓰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중에 부동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거기서 사업을 이제 발굴하고 찾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할 때 기업들이 시장에 가서 우리 이런 사업한다. 그러니까 대출 해달라. 또 회사채 발행하겠다. 주식 발행하겠다. 그럼 좋은 사업이면은 기업들 뭐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회사채 발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중에 있던 자금을 활용한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기업한테 위험이 좀 돌아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원래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예. 위험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면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위험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 향후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이란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서 또 다른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45조 원의 경제협력 성과 이런 것은 정부로서 이제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과대 포장해서 자랑할 단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더 조심스럽게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위험도가 얼마나 큰 것이냐 면밀히 분석도 하고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것이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협력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은 뭐 해운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결국을 그쪽에 진출을 할 텐데 이 기업들이 지금 경영 상태가 아직 부실하거든요. 근데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갈 경우에 사업을 잘못하고 그냥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이 이제 건전하게 만들면서 들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업도 쓰러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준비를 잘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한류 문화가 이란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같은 것 예. 시청률이 엄청 높고 그런데 지금 뭐 이란에 진출해서 돈 벌자 그런 차원을 예. 넘어서 한류 문화 같은 걸 좀 확산시켜서 이란을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경제 영토로 만들자 이런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YTN 라디오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엄마에게 희망을 상우에게 꿈을 이라는 특집 모금 생방송이 진행되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엄마와 청각장애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액 지원됩니다. 평소 누군가를 돕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이웃에게 마음의 빚이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 YTN 라디오가 준비한 특집 방송을 통해서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